감자탕에 등뼈가 아니고 목뼈를 사용한다고요? 등뼈는 저희가 보통 삼겹살 쪽으로 살을 붙이다 보니까 그쪽에 살이 없어요. 거기다 엉덩이 살 쪽으로 가서 살을 붙이는데 엉덩이 쪽으로 가면 살이 뻑뻑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선 목뼈가 제일 좋습니다. 단가산에서도 등뼈하고 목뼈의 차이는 또 많이 나요. 목뼈가 훨씬 비싸죠. 키로당 한 1,000원 이상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많게는 뭐 2,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명인의 음식에는 정육점 운영 경력뿐 아니라 다양한 요식업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삼겹살집, 뭐 도시락집, 또 백반집, 그다음에 지금 감자탕집까지 해서 총 한 1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을 거쳐 본인만의 맛과 방식을 찾았다는 명인. 감자탕에 사용하는 고기는 딱 5시간 동안 핏물을 뺀답니다. 아, 핏물을 덜 뺐을 경우에 고기의 육즙 자체의 색깔이 약간 검티티한 색깔이 나와요. 저는 5시간을 넣었을 때 제일 아주 훌륭한 감자탕의 원재료가 됩니다. 고기의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자탕 맛이 나질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물에 넣어 충분히 핏물과 불순물을 빼준 뒤 끓는 물에 넣어 익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푹 삶지 않고 살짝 데치듯 넣었다 건져내는 명인. 온탕 맛만 본 목뼈들을 익기도 전에 찬물 샤워를 시켜주는데요. 아, 요거를 지금 얘네들한테 약간 제가 힌트를 준 거예요. 이제 너가 삶아줄 거다. 긴장하고 있어라. 살짝 육즙을 잡아 가둬둔다 그러죠? 저희가 가둬둔다고 하는 거죠. 표면에 있는 육즙을 살짝 가둬두게 하는 거예요. 목뼈는 살짝 데쳐 육즙을 가둬두고 본격적으로 육수 끓이기에 돌입합니다. 이거는 사골뼈고요. 사골을 이제 우려서 쓰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더 진한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사골을 우려 육수에 사용하는데요. 이때 깊은 국물 맛을 위해 또 한 번 거치는 과정이 있답니다. 이거요. 이거는 기본 8시간 이상 끓여야 돼요.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 줄이면서 이제 뭉근한 불에서 계속 끓여지게끔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8시간 이상 끓여서 뽀얗고 진하게 우러난 사골 육수를 씨육수로 사용한다는 명인. 여기에도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저희가 왜 사골 국물 같은 거 처음에 끓여서 먹었을 때 기름기가 같이 섞여가지고 느끼하다는 맛을 느끼는데 한 두 번, 세 번 끓이고 나면 그때 정말 맛있는 그 사골 국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오래 끓여 깊고 진한 맛을 간직한 사골 육수. 그리고 여기에 얼큰한 맛을 내줄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고 타지 않도록 잘 저어줍니다. 좀 풀어줘야 돼요. 무하고 대파 머리, 그다음에 생강, 마늘, 그다음에 양파, 대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시원한 국물 맛을 책임질 각종 채소를 끓는 육수에 넣어주면 이제는 맛있게 우러날 일만 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살짝 됐던 거를 살짝 데쳐 육즙을 가둬둔 목뼈까지 투하. 그리고 이때 넣는 명인의 한 끗 재료가 있답니다. 좀 특이한 게 감자탕에 원래 된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된장을 지금 안 풀었죠? 된장에 이제 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바닥에서 판내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깐 방지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된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된장이 제가 그냥 일반 된장이 아니고요. 된장에 양념을 살짝 해놨어요, 저희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감자탕의 꽃, 우거지까지 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작된 또 한 번의 인고의 시간.
저희가 95분 타이머를 마치고요. 또 60분을 다치고요. 다시 또 숙성 뜸을 들이는 시간이 또 거쳐요. 그래야만이 살을 딱 뜯었을 때 쫙 찢어지는 등뼈가 됩니다. 그렇게 총 3시간을 끓여야만이 완성되는 감자탕. 그런데 명희는 어쩌다가 감자탕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 감자탕 집인 메리트가 정말 있는 게 뭐냐면 국뼈 하나로만 써도 되고 반찬도 그리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담아 만드는 감자탕. 아주 좋습니다. 울렁울렁하죠? 인고의 시간을 거쳐 부드럽게 잘 익은 목뼈를 건져내는데요. 맛 중에 가장 무서운 맛이 뭐다? 바로 아는 맛이죠. 이 부드러운 고기를 위해 명희는 그렇게 타이머를 맞췄나 봅니다. 덜 하면 고기가 좀 덜 부드럽고요. 더 하면 뼈가 부스러지는 거고요. 다음으로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이 육수. 사골이 더해져 얼마나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게요. 여기에 푹 끓여 부드럽고 촉촉해진 우거지까지 건져내면 비로소 그 높이만 무려 40cm.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산더미 감자탕 만들 준비를 마친 건데요.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높이 쌓는 거래요? 공들여 쌉니다. 공들여. 그래서 공들여서 잘 쌓아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무게중심이 좀 안 맞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배합이 좀 잘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기초 공사를 잘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슬아슬한 피사의 사탑처럼 목뼈로 쌓은 음식계의 공든 탑. 목뼈를 푸짐하게 쌓아올려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데요. 목뼈로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나면 우거지도 푸짐하고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자꾸 쌓다 보니 이 감자탕 쌓는데도 요령이 생겼다는데요. 저도 처음에 뭐 잘하진 않아서 그냥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밑에 면은 약간 더 안정적이게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뼈의 기준이 돌탑 쌓듯이 테트리스 아세요? 그냥 테트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탑을 쌓듯 온 마음을 담아 고기탑을 쌓고 여기에 육수를 넉넉히 둘러준 뒤 각종 채소를 넣어주면 산더미 그 자체! 압도적인 푸짐함 자랑하는 명인표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들고 갈 때는 아슬아슬하게 보시는데 굉장히 푸짐해 보이니까 고객들은 굉장히 막 좋아하세요. 또 되게 신기하시기도 하고. 왕 푸짐하지만 왕 아찔하기까지 한 감자탕. 팀한테 내가다가 물어준 적이 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가면서 그냥 훅 이렇게 된 적이 있었죠. 손님들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뭐 놀라긴 했는데 손님들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도 순간 당혹스러웠죠. 옛날 생각이라 또 재밌죠.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이 있기까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 산더미 같은 감자탕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는 곽상희 명인. 우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맛있겠다. 감탄사는 기본. 너도나도 인증샷을 부르는 마성의 비주얼. 소리까지 맛있는 이 감자탕. 먹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먼저 맨 위에 있는 우거지는 따로 덜어주고 위층 목뼈도 잠시 그릇에 옮겨둡니다. 그리고는 아래층 고기부터 국물에 담가 속살까지 양념이 잘 되게 끓여지면 먹을 준비 끝! 네, 이것도 다 드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다. 너무 많다. 너무 푸짐하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를 싸러 뜯어야지. 뼈는 역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한입 베어물면 부드럽게 떨어지는 살코기. 맛있다. 되게 부드러워. 어우, 세상에나. 맛이 어때요? 냄새가 안 나고 맛있고요.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잘 익은 파김치를 예쁘게 돌돌 말아서 공들여 쌓은 뼈 위에 올려주는 파김치 감자탕. 향긋한 파김치의 깊은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이 밖에도 직접 담근 갓김치를 듬뿍 올려 알싸한 맛을 자랑하는 갓김치 감자탕도 있습니다. 여기에 잘 익은 묵은지로 고기의 느끼함은 잡아주고 칼칼한 맛은 살린 묵은지 감자탕까지. 김장에 이어 바쁘게 또 다른 메뉴를 준비하는 명인.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아, 뼈 치즈구이라고 눈꽃 치즈 뼈구이.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치즈가 들어간 볶음밥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할 회심의 메뉴. 특제 양념을 아낌없이 듬뿍 발라주고요. 그걸 프라이팬으로 옮겨 담아줍니다. 여기는 특제 과일들을 다 갈아서요. 그리고 양념에 다 녹여놓은 거예요. 청양고추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매운맛을 낸답니다. 특제 양념 듬뿍 발라주고 나면 이젠 구워줄 차례죠. 양념을 골고루 묻힌 뼈에 직화로 불맛을 더해줍니다. 뼈 구이라 쓰고 밥도둑이라고도 읽는 또 다른 뼈 요리. 손님 상에 나가기 전 전용 그릇에 옮겨 눈 같은 치즈를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직화로 치즈를 녹여주면 완성. 양념을 한 걸로 직화를 또 하고 다시 치즈를 또 녹여서 또 직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드러움과 매콤함과 청양고추의 알싸한 맛까지 같이 이 입에서 딱 녹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마치 트리 위에 눈이 내린 듯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 치즈 매운 뼈 구이. 그리고 또 다른 별미 하나. 네, 뼈에서 순살을 이제 발라낸 거고요. 고기에서 살만 발라내고 이어서 채소 손질을 시작하는 명인. 근데 갑자기 채소를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요즘 라이스페이퍼라고 많이들 해 드시죠. 쌀을 주 원료로 만든 쌀 종이에 로메인 상추를 깔고 살만 잘 발라낸 목살을 듬뿍 얹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채소를 얹어 김밥처럼 돌돌 말아준 뒤 큼지막하게 썰어주면 명인표 뼈 김밥이 완성되는데요. 개발 중인 이 메뉴는 현재 서비스로 손님들께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네, 네.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한 입에 쏙쏙 넣고 나면 익숙한 듯 또 새로운 맛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답니다. 맛있죠? 건강해지는 맛이 너무 맛있어. 건강해지는 맛이지, 이거. 한바탕 바쁜 주방일을 마친 명인. 네,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포장 작업으로 분주한대요. 배달 주문이라도 들어온 걸까요? 이걸 잠그고.